눈꼽힌가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방 접종 오늘 같이 해드릴게요. 위에는 잠가주시고 허벅지 쪽에 할 거니까 여기 조금 내리셨어요. 아이고 잘했고요. 반 대쪽. 두 번째 거 조금 더 아파. 아우 잘 참았어. 고생하셨습니다. 아기 채워주시고 달래주세요. 다 울었어? 안 울었어? 잘했네. 되셨나봐. 돈까스 사주라니. 여러분, 저희가 이거 사왔어요. 골드퀸 오뚜기 맛. 햇반 말고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트레이더스에만 판대요. 트레이더스 가서 사봤으니까 맛을 봐볼까요? 그 골드킴밥 구수한 냄새가 나. 먹어볼게요. 제가 좀 지나갈게요. 와! 와! 야, 맛있어!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이 밥 자체가 너무 맛있어. 밥맛이 느껴져. 왜 햇반이 그 밥 쌀맛이 안 느껴지기도 하잖아. 이 그 쌀맛이 느껴져요. 근데 좀 진밥이야. 응 맞아. 우리는 근데 진밥 좋아하잖아. 어 근데 내 스타일 너무 맛있네. 아 닭발보다 면이 더 많으면 어떡해. 아니에요. 밥 하나 먹어볼래? 다 익었어? 응. 어 뼈닭발이구나. 응 먹어봐. 국마랑 국마 몇 가지. 맛있어? 나도 맛만 보자. 너무 맛있는데? 완전 통통하다. 와 맛있겠다. 이거 무조건 맛있어. 뭔지 알지? 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저희 동네 올드팩이 도넛이 배달이 되더라고요. 짜잔. 하나 더 있어. 자, 제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거 무조건 맛있잖아. 와, 진짜 커. 이진아! 주세요. 이진이 얼굴에 짜증 났어요. 아이씨, 이 잠을 신나게 자셨어? 저녁 먹어야 되는데 저녁도 안 먹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웠어요. 아이고 얼굴에 짜증. 독감 주사 맞아서 피곤했어. 기분 좋은 상태. 독감 주사 잘 맞았어요. 독감 주사 한 달 뒤에 또 맞아야 된대. 근데
드디어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다크서클 왜 이렇게 심해? 일단 제가 이렇게 안방에 바로 안 들어가고 여기 거실로 나온 이유는 이진이 몰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왔고요.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에스트라 마켓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그 에스트라. 리제덤 세럼하고 리제덤 크림인데요. 제가 이번에 독감에 걸려서 엄마 집에 잠시 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막 뭘 챙길 겨를도 없었어요. 왜냐면 열이 막 39도씩 오르니까 그냥 이러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초 제품분을 하나도 못 사간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첫날은 아예 아무것도 바르지도 못하고 그냥 잤고 다음날부터 이제 조금 정신이 남아 돌아서 엄마 화장대에 있는 아무거나 막 발랐는데 바로 피부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뭔가 잘못 발라서 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번뜩 떠오른 게 제가 원래는 그런 피부였어요.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되는 피부. 그리고 또 부모님들 세대 크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탄력해 화장품이 더 많아서 좀 약간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리제덤 세럼과 리제덤 크림은 그렇지가 않아요. 탄력 크림인데도 전혀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리제덤 쇼핑 라이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할인도 되게 좋고 혜택도 좋아서 엄마 것도 쫙 바꿔줬다는 그 멋진 썰. 자, 일단 요거를 싹 벗겨봅니다. 이것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리제덤 세럼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렇게 열면 그 아토베리어 365 크림처럼 캡슐이 들어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 캡슐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 리제덤 크림 같은 경우에 세수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 엄청나게 얇은 영양막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그 보습막하고는 다른 느낌? 뭐 그렇다고 기름기가 느껴지나? 기름기 같은 경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여기 안에 들은 캡슐들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 리제덤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2, 3일에 한 번씩 바르는데요. 보습크림 대신 발라주고 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바르면 되게 쫀쫀하게 피부에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괜히 눈가나 이마 같은 곳에는 한 번 더 발라줘요. 제 버릇이에요. 좀 주름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다가. 이게 왜냐면 이게 효과가 진짜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또 썰이 있어요. 왜 다 그러지 않아요? 코, 모공, 피지를 빼는 취미가 좀 살짝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딱 그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이거를 딱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뽑으려고 봤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모공이 이렇게 꽉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뽑아서 잘 안 나와. 근데 제가 바뀐 게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효과가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썰도 있고. 그래서 이 리제덤 라인이 저는 되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구성은 세럼 크림 듀오 세트고요. 최대 35% 할인이라고 하니까 구성들 꼭 보시고요. 구성들마다 샘플도 이렇게나 다양해요. 그리고 특히 전체 구성에 증정되는 바로 이 마스크팩. 무려 5장.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따로 판매도 안 하신대요. 구성품 증정으로만 드린다고 하니까 이 마스크팩 꼭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딱 오늘 하루 마켓 당일에만 오픈되는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얼른 더보기란 확인해보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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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대박이죠. 망고 사고, 딸기 사고. 이게 요즘에 그렇게 맛있다더라고요. 먹어봅시다. 다 먹었어. 먹어봐. 진짜 맛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 특이하지? 사고. 왜 사고야 이게? 이 디저트 이름이 사고래. 원래 있는 거야? 얼굴 뭐야? 어디 긁었어? 누가 긁었어? 응? 허니가 긁었겠지.
순두각 같이. 아니? 뭔가 매력 있다. 그렇지. 되게 매력 있지. 근데 너무 커. 약간 요거트처럼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거보다 또 한 치즈 작은 것도 있었어. 내가 그냥 큰 거 시켰어. 너무 맛있다. 촬영 끝나면 뭐래요? 계속 먹는데. 평생 이것만 먹어도 살겠다. 뿌링클은 있어야 되지만. 이틀만 먹어도 바로 마라탕 먹겠다고 날리실 것 같은데. 마라탕 있어야지. 불닭볶음면 먹겠다고 있어야지. 날리실 것 같은데. 김치도 있어야 되고. 말을 하든 말든가. 하지도 말든가 얘기를. 삼겹살도 있긴 해야 돼. 아니 그 정도로 진수성찬 있으면 누구나 사겠어. 내 생각에는 한 명이 먹이는 동안 한 명 먹고 뭐 내가 너무 안 식는데?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뜨거워. 먼저 먹어봐. 궁금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빨리 먹어봐. 빨리 궁금할까? 아 어떻게 나 혼자 먹을 수 있겠어. 이걸 해? 내가 그러면 뭐뭐 있는지 체크만 하고 올게. 아니, 빨리 퍼봐. 이진아 엄마가 맘에도 없는 소리 한다. 큰일날라고. 여기는 조선호텔 아리아 뷔페인데 저 처음 와봐요.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오, 커리다. 헐 커리 커리. 우와. 와 튀김 비주얼 뭐야? 너무 맛있겠다. 이게 수도. 와 먹을 거 진짜 많아요. 되게 다양해. 그리고 진짜 다 맛있어 보여. 얼른 먹어봐. 아... 김치 봤어? 김치? 김치 안 봤다. 김치 봐야지. 여기 김치 호텔인데. 아이고. 거의 다 되면 말해. 내가 분유 바로 탈게. 어? 그리고 내가 분유를 먹일 동안 오빠 갔다 와. 근데 일단 뜨끈할 땐 먹어봐. 알겠어. 하지만 차가운 거. 그렇게 맛있는 걸 이진이는 입맛을 다셔. 이진아 너 밥 먹고 있잖아 왜 입맛을 다셔. 너 먹고 있는 거야. 우와 뭐 먹었어? 왜 우리 JW 거기 갔잖아. 사실 거기가 고기가 맛있다. 그래? 응. 고기가 지금 제일 맛있기로 유명한데? 거기는 이제 나스타랑 그것들이 맛있었잖아. 여기 고기가 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게 생겼지. 야 이것도 퀄리티 좋다. 완전 큰 새우예요. 분식집 튀김이 아니고 튀김집 튀김이네.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걸 우리 안 주고. 내가 분유 줄게. 내가 줄게. 아니 내가 줄게. 오빠도 먹어. 한 사람이라도 사람 먹어야지. 튀김 맛있다 진짜. 양갈비 먹어봐. 거기랑 진짜 맛이 다른데요? 여기가 더 질기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 아인 잘 먹고 얼굴 잘 먹어. 왜 이렇게 잘 먹어. 이진이 군주 쳐다봐. 엄마 쳐다보는 거 아니야? 군유통 보고 있어.
비빔 안 먹어야지 비빔을 먹어. 안 맛있어요? 우리 이진이 밥이? 와 찐찐 맛있다. 누님이랑 저랑 싸웠어요. 먹는 거 맞아? 극적으로 화해했어요. 싸워서 여기 못 올 뻔했어요. 배부른가? 그래도 화해했어요. 배부른가? 이제 일로 오세요. 저는 양손잡이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 보면서 하세요. 네. 한번만 먹자. 밥 먹이고 아 먹이고 밖에 좀 그런가? 나오기 직전에 두님이랑 저랑 부부싸움 해가지고 30분 정도 늦게 나왔어요. 맨날 싸웠다고만 말하고 왜 싸웠는지는 안 알려드리잖아요. 이번에 왜 싸웠냐면 11시 반까지 여기 왔어야 됐어요. 근데 이진이가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는 1시간 정도는 낮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입장은 우리가 빨리 씻고 빨리 준비를 끝내놓고 조용한 상태에서 얘를 후딱 재우고 푹 재우고 바로 나가자라는 거였고, 도님은 지금 이진이 자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전에 씻기는 늦었고 씻으면서 재우거나 아니면 재빠르게 후딱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가자 약간 이런 거였어요. 이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거죠. 저는 계속 빨리 씻어 빨리 씻어 그렇고 도님도 빨리 씻고 있어 빨리 씻고 있어 이런 식으로 됐는데, 도님 입장에선 저는 짜증을 안 냈는데 제가 짜증을 내게 된 거고, 제 입장에선 답답하게 왜 이렇게 굼뜨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저 근데 짜증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싸우게 돼가지고 30분 늦었어요. 그리고 화해했어요. 저희가 싸우느라고 뭐 소리 지르고 막 저희는 막 그렇게 시끄럽게 싸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싸우니까 이진이가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래서 이진이가 낮잠을 못 자고 왔어요. 낮잠을 차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못 자가지고 이제 재워야죠. 미안해? 육아를 하다보면 부부가 진짜 많이 싸우긴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이를 대하는 그 자기의 가치관이 서로 되게 다르니까 보통 한쪽에 맞춰지긴 하는데 그래도 다를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의견이. 근데 둘 다 아이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싸움이 쉽게 나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이가 있어서 저희는 덜 싸우기도 해요, 오히려. 왜냐면 얘가 없었으면,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 화해 못했을 거예요. 서로 더 삐지고 더 오래 있고 그냥 말 안 걸고 그러겠죠? 근데 요즘에는 옛날 같으면 싸웠을 일도 그냥 안 싸우고 넘어갈 때도 많고, 오늘처럼 싸워도 금방 풀 수밖에 없고. 내가 화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모든 뻔했어요. 돈 날릴 뻔했어. 뭐라고요? 먹고 진짜 많지? 우리 전통에 따라서 가위바위보 하는 모습 보여드려야겠어. 깔짝아 손해가 져가지고 나한테 미안하다 그랬잖아. 와 진짜 가볍게 가서 김밥을 가져왔네. 이거 참치 도미야. 고급스럽지. 저 찐빵도 궁금하다. 찐빵이라니. 만두야? 알리오 올리오 포카치안가? 아 그렇지. 보여드릴까요? 어. 오 올리브도 들었네. 그래서 이걸 올리브오일에 찍어서. 아 이즈니 버터까지? 이렇게. 다음 접시입니다. 김치 가져왔고요. 조선호텔은 김치가 유명하기 때문에 김치. 그리고 짠! 아스파라거스 크림 수프? 아보카도인가? 제 앞머리가 너무 길어요. 어, 잡을까? 우와! 저도 벌써 가져오다니. 해산물이 됐나? 고기부터 갈비. 내 적이 이거 알 아니야? 뭐라고?
먹을래. 맞나? 아니야. 아예. 확실히 나스랑 거기가 더 맛있어. 엄청 질겨. 거기는 되게 부드러웠잖아. 여기는 좀 그 우리가 아는 그 랍스터 질긴 느낌 있지. 그 맛이 아니지. 근데 맛있어. 아! 나도 오빠 물 한 번 줄게. 고맙다. 맛있다. 맛있겠다. 뭘 다 달라 그래? 그러면 나보고 두 개씩 먹으라 그러던가? 여러분 이것만 보고 최고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싸웠다니까요. 제 잘못 아니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음 접시 컨셉이야. 살짝 끝나가는 느낌인데? 아니 이거 먹고 이제 디저트 먹고 고기 한번 먹어야지. 응? 뭐 왔다리 갔다리. 방금 이진이 재우려고 이제 졸려하는 것 같아서 바깥에 한 바퀴 돌고 나왔거든요. 어떤 유모차를 끈 부부가 오고 계셨어. 앞에 싸우고 계셨어. 우리랑 똑같이 이러이러해서 이랬잖아. 아 이러이러해서 이랬잖아. 다 똑같나 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대. 누구 잘못했으면 됐다 하게. 와 진짜 맛있어. 바빠 올 때 에클레어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디너권가 봐. 그러게 지금 만들고 있을까? 이거 정리해 드릴까요? 아 네. 먹어봐도 돼? 안 되지. 왜? 왜? 에클레어 없는 줄 알았으면 기본 에클레어도 남겨줘. 이진이 얼른 자. 미미. 완전 미미다. 얼른 이거 먹고 마지막으로 고기 한 입 더 먹고 이게 직전에 왜 바꿔 바꿔 감사합니다. 어, 혹시 하나만 더 주실 수 있으세요? 와, 이 드럼 잘 친다. 같이 자, 같이 자. 저기 저 요구사항이 하나 있습니다만. 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사주세요.
진짜.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아 그래? 그럼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아이스 부탁드립니다만. 아메리카노 네. 사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아메리카노를 안 먹었는데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먹어요. 물론 디카페인이긴 하지만. 카페인 중요하네요. 이진아, 잠깐 여기 엄마가 엄마 아빠가 너 포도였을 시절에 너가 여기 오면 너의 눈을 가리겠다고 하는 곳이거든. 가려 가려. 가려 가려. 장난이야. 엄마 아빠가 이진이 선물 사주러 왔어. 이진이 200일 지나가지고. 이진이 이제 장난감 슬슬 갖고 놀거든요. 하지만 많이는 안 돼. 이진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중에 집에 장난감이 많은데 그때 또 사달라 그러면 여기를 눈을 가려버리고 지나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와 이거 내가 사고 싶다. 거북이 거북이 위에. 와 이거 사자. 이 조그마한 거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간대. 어? 좀 쓰잘데기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잠깐 위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 그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이건 숨 없다야. 떠다녀야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은데. 아 이거 어항 이건 어항을 만들라는 일이구나. 아니 나 이진 이거 사주고 싶었거든. 솔직히 개인 사심이 좀 당기긴 했어. 그런 거 같아. 니모. 그래서 계속 여기 자리를 못 떠나더라고. 아야 한 번만 보여주자. 이진아 엄마 이거 사줘. 이진아 엄마 이거 사줘. 나 이거 사줘. 자동차 하나만 사주면 좋을 것 같아. 어 버스 사줄까? 버스? 무선 조종 시내버스. 아니 하여튼 이진이 너무 이진이 건 근데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돼. 근데 이진이가 무조건 이거야. 백 투 더 퓨처. 그게 왜 그게 왜 이진이 건데. 와 이진... 라이트가 나온 데잖아. 이진이 거 아닌 것 같은데. 과거로 가고 싶지 않겠어. 아빠 거 같은데. 여러분 저희가 이진이 장난감 하나씩 사주려고 했는데 아들들은 공룡파로 빠지는 아기가 있고 자동차파로 빠지는 아기가 있대요. 근데 공룡파는 지금부터 빠지려면 약간 동물에 진짜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저희 집에 기린 장난감이 있거든요. 근데 기린 장난감은 거들떠도 안 보더니 자동차는 가지고 놀더라고요. 약간 바퀴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사줘보려고요. 공룡하고 자동차. 근데 이진이가 손으로 하기엔 너무 크지 않아? 그거 너무 무섭다. 이거? 오 신기해? 오! 오! 자동차 골랐어! 자동차! 자동차! 바꿔보자. 손을 바꿔서. 쏘! 우와! 자동차 좋아하네. 고민. 고민. 공룡. 자동차. 돌잡이도 아니고 뭐 하라는 건가요? 오, 자동차 좋아한다. 잠깐만, 야 믿을 수가 없어. 잠깐만, 다른 색깔. 다른. 아 이거 다른 색깔 건가? 때문에 그런 걸 거야. 오, 와, 와, 하나 가져. 오, 공룡 이번에 공룡 잡았어. 아이고 이뻐. 둘 다 사줄까? 일단 사줘보자. 뭘 잘 갖고 있는지. 빨간 거? 얘가 주인공이니까 보통 이런 게 좋긴 하거든. 그래 주인공으로 해주자. 어? 근데 얘가 빨라. 얘가 잽싸 보인다. 얘 어때? 아니야. 이진아 빨간 거 됐어. 빨간 거 오케이. 응? 왜 줬다 빼주시나요? 로봇카 폴리를 발견했습니다. 저 왜 애들이 로봇카 폴리 지금 그렇게 좋아. 어? 뒤에 타요가 있습니다. 뒤에 타요가 있습니다. 아니, 타요는 로봇을 변신을 해 기본적으로. 아 타요 잘 모르시는구나. 네. 제가 모르시네. 알아야 되나요? 오. 제가 알아야 되나요? 로... 오. 자동차 공룡을 한 번에? 지금 타요 버스 발견했거든요. 너무 좋지 않아요? 타요 폴리. 이제 신났어. 이거 맞다. 저거 맞다. 타요. 야. 오케이 타요 산대. 이게 더 귀여운데. 나. 이진이. 아이고 아이고 자. 한 번 더. 이진이 이진이 맞지.
이야 왜 이렇게 좋아해? 마무리. 도대체 왜 이러고 잘까요? 나 진짜 내가 이러고 자는 편이라 얘가 이러고 자나? 이런 것도 따라할 수가 있나? 유전이 이런 건가? 오늘 화해 야식은 닭꼬치입니다. 왜 닭으로 선정을 했냐면요, 뷔페에 놀랍게도 닭이 없었어요. 인정하시죠? 많진 않았어. 닭으로 만든 커리가 있던데? 그거 안 먹었어. 와 너무 맛있겠네. 빨리 하세요. 빨리 빨리 빨리. 헐! 아 진짜 실망했어. 왜? 버팔로 윙을 시켰더니 진짜 윙망하네. 그러니까 버팔로 봉... 윙봉이 아니구나. 아니 그래도 봉은 와야지. 우와 몰랐어. 근데 난 윙이 좋아해서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쉽다. 난 봉판데. 이거 돈님이 그때 일본 여행 갔을 때 사다 주신 아사히 뚜껑 열리는 거 신메뉴예요. 오늘 트레이더스 가니까 박스채로 팔려. 그래도 이 큰 컵은 없어요 아직 한국에. 아까? 오늘 얄미우니까 오빠 손 당신 손으로 해. 그럼 이거 따라줘. 야 이게 일주일도 넘게 냉장고에 있던 거라 겁내 작았네. 아 나 방금 전에 옷 입으면 굉장히 뜨거웠는데. 저리 가! 우리의 원활한 화해를 위하여. 어? 그 아사히 짧은 캔 그 맥주보다 좀 더 에일 맥주 같은. 어? 그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긴 했는데. 어, 나 진짜 나 진짜 그래? 술에 재능이 있을지도? 에일 향 난다. 저 진짜 짱이에요. 저 위스키도 다 맞춰요 향. 그치? 홉의 쌉싸름한 향이 더 많이 나. 아 그래? 그게 에일 향, 에일 맥주의 아, 특징이거든. 그래. 내가 진짜 오빠가 열받을 수도 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방금 이거 거품 올라온 거 하나도 안 찍혔어. 야, 내 손! 잘 먹겠습니다. 그럼 뭐가 찍혔는데? 몰라. 자. 맛있다. 맛있다. 우리 앞으로 싸우면 서로 목소리 크게 낸 사람이 지는 거야. 주로 내가 먼저 크게 내긴 하는데 기준은 엄청 크게 낸 사람. 그게 무슨 기준이야? 몰라.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쟤 뭐야? 기억이 안 난다 이제. 기억 하나도 안 나. 설명해준다 그래도. 뭐야? 팽이버섯. 아 맛있지. 팽이버섯 맛있지. 난 이게 맛있을 것 같아. 배고프냐? 배고프다니까. 뷔페 갔다 왔는데 배고픈 사람은 이거밖에 없어. 와. 이렇게 다 식어도 맛있냐? 아 이거 지금 아닌데? 미치겠어. 항상 뭐 먹을 때마다 집중을 재밌으면서도 집중을 안 해도 되는 걸 봐야 돼. 음식 나와야 돼 그러면. 맛있어. 이렇게 앞니 톡 털어버릴 뻔했는데. 이거 맛있는데 향이 너무 세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맛은 아닌 것 같아. 그 전에 게 더 맛있어. 그래서 라이트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술 얘기하는 거 좋아해 주시더만. 선생님만 관심 없더만. 맨날 들어보시라고요. 방금 막 들었어요? 홉 어쩌고 모시게 한 거? 맨날도 아니에요 여러분. 10년째 듣고 있다고요. 10년째. 처음에도 저도 멋있는 줄 알았죠. 자기가 맥주를 좋아해서 맥주의 유래부터 쫙 알려주더라고. 헉! 이 남자 뭐야? 너무 멋있다. 자기 취미에 이렇게 진심일 수 있는 남자. 나도 처음엔 그랬어. 되게 10년을 들어보시라고요? 난 선생님 취미 진심이고 좋아해갖고 나도 요리에 빠져들었잖아. 왜 같이 공감을 못해줄 취미에? 빨리 나도 짬뽕 해줘. 불만다는 게. 옛날에 해봤던 거 기억 안 나? 어? 나 해봤었잖아. 뭐? 야 짬뽕.
아니 그러니까 불 만나게 다시 해달라고. 해보는 가능. 성공할 줄은 몰라. 아니 취미에 진심이 해야지. 대충 대충이야 취미에. 먹는 게 진심이야 지금 유식해지겠잖아. 아 먹는 게 취미구나. 응. 요리가 아니고. 그땐 요리라고 하지 않았나? 바뀌었어. 그땐 요리라고 하지 않았어? 그때는 먹는 거와 요리가 동시였는데 먹는 거 바꿨어. 먹으면 좋지 뭘 그래? 갑자기 먹는 거에서